페르난도 페소아의 불안의 서 23번째 텍스트 시작하겠습니다. 부조리에 관한 이야기네요.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부조리. 이 지금 보면 페르난도 페소아라고 하는 이 작가는요, 베르나르두 소아르스라고 하는 회계 사무원의 입을 빌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텍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조리 라는 것을 이 작가는요, 그렇게 막 이거 부조리하다는 것을 막 배척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로 품어서 그 부조리에 대한 것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묘한 심리를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볼까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더 이상 알수 없을 때까지 가짜로라도 스핑크스가 되어 질문을 던져보자. 여러분, 스핑크스라고 하는 스핑크스 여러분 아시죠? 이집트에 그 수수께끼를 내서 길 가는 사람에게 수수께끼를 내서 맞추면 뭐 통과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뭐 죽인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계속 스핑크스가 돼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 우리는 사실 가짜 스핑크스에 불과하며 우리가 정말로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거는 정말 저도 깊이 공감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던지는 질문 그 자체도 과연 옳은지도 모르죠. 그래서 가짜 스핑크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질문도 제대로 던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될수 있죠. 삶에 동의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겁니다. 부조리죠, 이게. 그 삶에 동의하는 방법이 왜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죠? 이거 자체가 부조리죠. 부조리야말로 신성한 것이다. 여기서 부조리를 신성한 것으로, 이렇게 발상이 완전히 진짜 다른 사람과 다르죠? 이론과 반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이론을 세우고, 이에 대해 심사숙고하자. 여러분, 이게 이런 행동은 이론을 세워놓고 그것과 오히려 그 계획과 지침 그것을 오히려 따르지 않는 것. 굉장히 부조리한 태도죠. 하지만 이제 사실은 창의성이라는 것도 그런 것의 핵심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돌발적으로 어떠한 정해져 있는 무엇인가를 따르지 않는 데에서 또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초극하는 데에서 창의성이 나오니까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말이 어느 정도 진실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 모순되는 이론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하자.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모순되는 이론, 오히려 그런 것들. 길을 만들고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행동하자. 그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과 다른 곳으로 가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반항아적 태도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반항적인 태도. 그리고 우리와 상관없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여겨지기를 바라지도 않는 어떤 행동과 자세를 취하자. 이거 굉장히 반역적인 것들. 틀에 박혀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벗어나는 것. 심지어 자기 자신이 계획하고 하는 것조차 벗어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책을 읽지 않기 위해 책을 사자. 정말 모순되고 부조리한 행동이죠. 음악을 듣거나 거기에 누가 오는지 보려는 생각 없이 음악회에 가자. 콘서트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음악을 들으러 가잖아요. 근데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냥 어떤 생각 없이 음악회에 가자. 그 안에서 나타나는 돌발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더 주목하자는 이야기인데, 여기를 보면은 제가 예전에 다뤘던 앙그레지드의
지상의 양식의 그런 느낌도 좀 나네요. 예. 그다음에 걷느라 지쳐 있을 때긴 시간 산책한. 걷느라 지쳐 있을 때긴 시간 산책하고, 오히려 예, 힘들 때 더. 모순되는 행동이죠, 구절이. 시골이 따분함으로 시골에서 며칠을 지내자. 이거 굉장히 반항적인 부조리를 오히려 삶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이상한 심리입니다. 참 이게 이 책이 보통 텍스트가 아니고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혁명적인 어떤 그런 사상? 사상? 네, 그런 태도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 삶의 지침으로 삼을 수 없는 정말 그 여러분 그 동양의 고전 중에 책은담이라고 아십니까? 책은담? 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 아주 소소하게 들려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그거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그렇게 들리거든요. 네, 그 책은담이란 책은. 왜냐면 우리 사회가 또 동양 사회이고 그런 이 방식이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이런 근대에 들어와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여러 형식을 파괴하고 여러 가지 것들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양식, 이분도 그런 세대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상식 파괴적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보실 때는 아 이것을 아 이거는 나의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러한 게 아니라 그이 표현에서 나오는 이 새로운 혁신성 이런 것들 그리고 사람 이렇게 세상을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느끼는 그런 즐거움 이런 걸더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나를 괴롭히는 오랜 걱정 때문에 몸까지 좋지 않았다. 무슨 걱정일까요? 나의 생존을 의지하다시피 하는 2층 식당에 식사하러 갔는데 평소만큼 먹거나 마실 수가 없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게 2층 식당이라는 게 가격이 굉장히 싸고 아주 그럴듯한 음식이 나오는 작은 식당인데 아마 이 식당에서 이 2층 식당에서 그 주인공과 작가 페르난도 페소아가 이제 만나는 장면이 머리말에 나옵니다. 자, 식당을 다스렸는데 내가 포도주를 반병가량 남겼음을 알아차린 종업원이 내 쪽을 돌아보며 말했다. 여러분, 저 지금 저이 동영상 썸네일 보시면 한 사내가 안경 쓴 사내가 포도주 마시고 있는 장면이 사진에 나와있는데 그분이 페르난도 페소아 이그 작가입니다. 술을 굉장히 즐기셨던 것 같아요. 47살에 아주 젊은 나이죠. 저기 그간 경화인가? 간 이안 좋아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음주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업원이 이 사람을 보면서 주인공을 보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소아르스 씨. 소아르스가 이그 지금 이 작가의 분신이고 예. 이렇게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 설정되어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 책의 주인공이 소아르스 자신의 이야기, 소아르스가 자신의 일을 쓴 이야기를 쓴 건데 소아르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페르난도 페소아의 분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몸이 안 좋아 보이는 거를 지금 종업원도 눈치챈 것 같죠? 인사 말에 깃든 음악 소리 같은 느낌이 마치 먹구름을 걷어가는 바람처럼. 내 영혼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이거 여러분 그 굉장히 이 지금 작가는 아주 외롭게 그 가족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혼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위로가 굉장히 자신한테 도움이 됐다. 한 번도 인식하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됐다. 카페와 식당의 종업원들과 이발사,
또 길모퉁이에서 일하는 배달원들은 다 소시민들이죠. 굉장히 그 소시민에 대한 연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러한 그런 공감대는 명목상 나와 훨씬 더 친밀한 사람들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아마 훨씬 더 친밀한 사람은 자신의 가족들, 이런 가족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책에서. 카페와 식당의 종업원들과 이발사, 자신과 전혀 관계없지만 가끔 마주치는 사이고, 그런 사이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이런 소시민들이죠, 이렇게 진짜 평범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공감을 하고 있다. 왜냐면 자기 자신도 그렇거든요. 이 사람도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니까요. 동지애란 미묘한 것이다. 어떤 이들은 세상을 지배하고 어떤 이들은 그 세상이다.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어느 미국인 백만장자, 카이사르 또는 나폴레옹이나 레닌, 이런 사람들은 다 한가닥 한다는 사람이죠. 작은 마을의 사회주의 지도자 사이에는 질적 차이는 없고 양적 차이만 있다. 그렇죠, 여러분. 나서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작은 마을의 사회주의 지도자 그런 사람들도요. 사람을 이렇게 사람한테 뭐 시키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을, 그들 아래에는 우리 같이 눈에 띄지 않는 이들, 즉 경솔한 극적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학교 선생 존 밀턴과 방랑자 단테 알레기에리, 좀뭐다 그거죠. 이 사람들은 단테 같은 사람은 신곡이라든지 셰익스피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때 사회적으로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직업을 전전했지만, 나중에는 글로 문명을 드날리는 사람들이죠. 어제 나에게 우편물을 가져다 준 배달원이며, 배달원이나 잡담을 들려준 이발사, 바로 오늘 포도주 한 병을 남긴 나를 보고 쾌차를 빌어주는 동지애를 발휘한 식당 종업원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지금 그 진짜 문예가들 중에서 이 어마어마한 역사적으로 이름을 남긴 문예가들인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러한 소시민들과 같은 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도 그 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아무래도 문학이라는 게그 사람, 그 문학을 이렇게 짓는 사람들 보면은 좀 소극적이고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윌리엄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은 진짜 극장, 그냥 뭐 극장에서 뭐 배우들한테 뭐 연출 지도를 하든지 희곡을 쓰고, 그다음에 가끔 자기가 또 출연도 했다고 그러죠. 그렇게 아주 그 눈에 띄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나중에 그 문학으로 뭔가 무엇을 남기는데 예술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권력이나 뭐 이런 것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과 이 소시민을 같은 위치에 놓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게 속하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관점이죠. 25번째 텍스트입니다. 형편없는 석판화. 나는 내가 보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그림을 바라본다. 이거 어디 뭐 미술관을 만나 보죠? 그것은 계단 아래 진열장 안의 다른 그림들 사이 중앙에 걸려 있다. 그녀는 프리마베라 꽃을 가슴에 모아 안고, 프리마베라가
봄이라는 거죠. 예, 봄. 슬픈 눈으로 나를 보고 있다. 이게 지금 석판화에 있는 여성의 지금 그림인 것 같습니다. 종이의 광택 덕분에 미소는 빛나고 뺨에는 혈색이 돈다. 그녀 뒤로 펼쳐진 하늘은 연푸른 옷감색이다. 그녀의 입술은 조각한 듯이 자그마한데 그림 엽서에서와 같은 입술 모양 위로 그녀의 눈은 커다란 슬픔을 담고 하염없이 나를 바라본다. 예, 지금 참, 야, 이게 그 지금 이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꽃을 들고 있는 그녀의 팔은 누군가의 팔을 연상시킨다. 드레스인지 블라우스인지 모를 의상의 깊게 파인 목선이 한쪽 어깨를 드러낸다. 아마 지금 이 그림이 그림풍이 딱 보니까 무슨 그뭐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처럼 좀 고전적인 그런 뭐 라파엘로라든지 그런 그림 조금 연상하게 하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그 눈은 정말 슬프다. 그 슬프게 보이는 건 작가가 슬픈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겠죠? 판화 특유의 깊이 있는 사실감에서 솟아나는 어떤 진실성을 담고 나를 바라본다. 그녀는 프리마베라 꽃과 함께 왔다. 그녀의 눈이 크기 때문에 슬퍼 보이는 게 아니다. 그럼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나는 급히 진열장 앞을 떠난다. 길을 건너서는 무기력한 분노를 느끼며 돌아본다. 지금 이렇게 황급히 뛰쳐나와서는 다시 분노를 느끼면서 돌아본다. 그녀는 아직도 프리마베라 꽃을 가슴에 안고 있고 두 눈에 내가 일찍이 두 눈에입니다. 두 눈에 내가 일찍이 느껴본 적 없는 슬픔을 담고 있다. 계속 지금 슬픔을 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니 석판화의 색깔이 더욱 다채롭다. 위로 돌려 묶은 여인의 머리에 달린 짙은 분홍색 리본을 아까는 미처 알아보지 못했다. 짙은 분홍색 리본. 판화 속에서조차 사람의 눈에는 끔찍한 무언가가 있다. 굉장히 슬픈 표정, 슬픈 눈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눈에 끔찍한 무언가가 있다. 수 없는 의식의 경고, 영혼의 존재를 알리는 소리 없는 절규다. 의식의 경고라고 하네요. 나는 혼신의 힘을 다해 나를 덮치는 잠을 떨치고 개처럼 몸을 흔들어 어두운 안개의 습기를 털어낸다. 지금 무기력함에 휩싸여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바라본 이 형이상학적인 석판화 속 여인의 눈빛은 내가 그곳을 떠난다는 사실은 안중에 없고 뭔가 다른 것에게
작별을 고하는 듯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눈이라는 게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걸 보니까 어떤 분노를 느끼고 슬픔을 느낀다는 건 뭔가 예전에 사랑했던 존재, 여성, 이러한 것이 아마 무의식 중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요? 이 페르난도 페소아라고 한 작가가 평생 한번 정도 연애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진지한 연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만요. 어쨌든 그런 걸 보면 그런 첫사랑의 추억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런 게좀 있나? 어쨌든 자신한테는 별로 그렇게 자신의 안중이 없는 듯한 모습, 그렇죠? 전체의 슬픔을 담고서 마치 내가 신의 존재를 알고 있다느냐 나를 쳐다본다. 그림 밑에는 달력이 인쇄되어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미술관 같은 건 아니네요. 아래로 조잡하게 칠해진, 지금 굉장히 뭐랄까, 달력을 보고 그러네요. 이 검은색 줄이 완만하게 둘러져 있었다. 위와 아래의 경계선 사이에서 1929, 1929년이겠죠? 숫자와 해마다 찾아 이 마련인 1월 1일을 가리는 고풍스러운 글씨체로 장식한 삽화 위에서 슬픈 눈동자가 아이러니하게 웃고 있다. 흥미롭게도 나는 어딘가에서 그 그림을 이미 본 적이 있다. 사무실 한 구석에 똑같은 달력이 걸려 있어 수없이 봤던 그림이다. 그러나 석판화의 비밀 때문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비밀 때문인지 몰라도 사무실 그림 속 여인의 눈빛에는 그런 슬픔이 사무실에 똑같은 달력이 걸려 있었다는, 와, 그래서 항상 봤던 그림인데, 석판화의 비밀이 숨어 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비밀, 아마 그게 사랑의 뭐 비밀 이런 게 아닐까요? 사무실 그림 속 여인의 눈빛에는 그런 슬픔이 없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건? 신기하네요. 어디서 바라보는 장소에 따라서 이게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신기하네. 한 장의 석판화일 뿐이다. 사무실에서는 그냥 한 장의 석판화일 뿐이라는 거네요. 이거 참 신기하네. 대지에 인쇄되어 빛바랜 인생을 살아가는 사무실의 왼손잡이 직원 알베스의 머리 근처에 걸린 채 잠든 그림일 뿐이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특정의 장소에서 지금 계단에 걸려 있는 다른 장소에서의 그 석판화가 굉장히 슬퍼 보이는데, 근데 똑같이 인쇄되어 있는 똑같은 달력인데 사무실에 있는 그림은 에서는 아무런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슬픔이 없는, 왜 그럴까요? 보는 것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배치된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을 웃어넘기고 싶지만 마음이 몹시 불안하다. 문득 영혼에 엄습하는 갑작스러운 통증의 냉기를 느낀다. 굉장히 그거네요. 지금 보니까 아까 전에 보니까 지금 그전 텍스트에서 지금 그 자기 자신이 몸이 안 좋고 쇠약증에 걸려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징후가 계속 나타나네요. 예.
부조리에 저항할 기운이 없다. 이것도 뭐, 여러분 이것도 부조리잖아요. 한 똑같은 그림인데 다른 것을 쓴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 신의 비밀을 향한 창문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가간 걸까? 굉장히, 굉장히 예민한 걸 알 수 있죠. 신의 비밀을 향한 창문. 야, 계단 아래 진열장은 어디로 이어지는 걸까? 진열장이 다른 이 세계로 이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요. 바라보던 석판화 속 여인의 눈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거 벌써 여기서 좀 이렇게 환영 같은 것도 느끼는 그런 백일몽을 또 꾸는 환각이 또 보이는 무심결에 눈을 들고 사무실 한 구석의 진짜 그림이 걸린 곳을 바라본다. 아까 전에 그 왼손잡이 알베스 위에 걸려있는 그림, 뭔가 거기서도 슬픔이 느껴지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죠.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무슨 뭐가 잘못됐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부조리. 그러니까 이 지금 보면 이 작가의 중심, 지금 그 작품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가 지금까지에 보면 오늘 되게 중요한 텍스트가 나왔는데, 하나는 저 앞쪽에서는 여러분 백일몽, 낮에 꾸는 꿈, 한낮에 꾸는 꿈이죠. 환상. 그 다음에 현실과 그다음에 이상의 이 간격, 이 틈, 틈이라는 단어, 틈. 백일몽이라는 단어, 틈. 그 다음에 이 틈으로 인한 부조리, 부조리라는 단어. 이러한 것들이 텍스트를 지배하고 있는 굉장한 어떤 뭐라 그럴까, 배경이 되는 어떤 그런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예. 야, 여러분 참 신기하네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분은 범상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죠. 보통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 약간은 미친 사람이 쓴 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좀 더 재밌네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26번째 텍스트부터 또 읽어 나갈 텐데요. 여러분께서 책을 구입하셔서 여러분들의 호흡, 그리고 여러분들의 해석을 곁들여서 읽으시고요. 먼저 읽으시고 아마 제 해설을 들으시면, 쟤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뭐가 다를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면 여러분, 그런 거 언제든지 의견 남겨주시고 같이 이야기도 해보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책을 구입해 주시기를 강추 드리고요. 이 책은 여러분 이미 고전으로, 현대적 고전이죠. 어떻게 생각해요? 근대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미 불후의 명성을 얻고 있는 확실한 책이기 때문에, 수준이 높은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과 함께 이렇게 읽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강추드리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구입하시면 후회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